할렐루야.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 11장.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베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자마자 3일 만에 또 악한 말로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들은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3일 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출발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또 말씀대로 잘 준비하고도 시내 광야를 출발한 지 불과 3일 만에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도 인도하심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뿐 아니라 광야를 잘 아는 호밥이라는 동역자도 얻었습니다. 민수기의 시작은 그들이 얼마나 준비를 완벽하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 그들은 이미 승리를 맛본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의 분위기가 출발한 지 3일 만에 그들의 악한 말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진짜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출애굽기 16장에서부터 이스라엘 진영에 먹을 것이 없어 원망할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만나를 계속해서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그들은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음식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원망은 굶주림의 차원이 아닙니다. 더 맛있는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탐욕을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망은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또 애굽에서 지냈는지를 잊어버리고 그리워하기까지 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진영의 끝을 불사름으로 경고하십니다. 본문의 진영의 끝은 불평하고 또 원망하며 이스라엘 대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광야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광야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악한 말의 주역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부정직한 말로 인해 수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의 씨앗이 심겨진 순간 순식간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삶을 동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불평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만 광야는 결코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고 매일 주시는 만나가 있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그들은 감사보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 탐욕이 불평을 만들고 이 불평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누군가의 원망과 불평에 감염되지 않도록 매일 내게 주시는 은혜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불평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결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알지 못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또 감사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다시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혹된 말에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씨앗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뽑아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